요즘엔 건설 현장을 비롯한 공사 현장이 주변에 많은데요. 안전장구를 착용한 근로자들 역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소식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데요.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 관련 최신 제품과 기술을 한자리에서 살펴보고 체험해볼 수 있는 국제 안전보건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사 현장을 4D 영상으로 체험하는 상영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감나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4D 자체가 그 말로만 듣던 그 4D인데 아예 저희가 몸으로 또 체험하고 뭐 또 그 저희가 이렇게 체험 자체가 해가지고 뭐 실감나는 그 살아있는 그런 생생함을 그대로 느끼는 것 같았었어요. 평범한 자판기처럼 보이지만 내용물은 방독면을 포함한 다양한 일회용 안전용품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전문업체의 관리로 소방서나 회사 등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서 용이합니다. 무게도 가볍게 경량화시키면서 더욱 경량화돼 머리에 부담을 줄인 안전모를 비롯해 활동이 편하고 여름철 열사병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성 조끼. 또 환경에 따라 특화된 마스크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방진 마스크가 좀 신기했는데 방진 마스크 종류가 되게 많고 또 되게 좀 특화된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신기했어요. 항상 글로만 봤는데 직접 보게 돼가지고 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다음에 또 이런 곳 있으면은 참석하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감정노동자들의 안전을 점검하는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감정노동에 대한 산업재해가 인정되며 엄연한 모든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은 산업 현장으로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은 안전한 근로 현장을 위해 다채로운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었는데요. 산업재해 관련해서 좋은 정보와 그와 관련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 도구 이런 거를 좀 견학하러 왔습니다. 이제 산업 여기 보건공단이나 아니면 이런 보건협회에서 그런 재해 사례들 이런 정보들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제34회 국제안전보건 전시회. 전시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을 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TBS 리포트입니다.